먼저 졸업을 축하드리고 꽃다발을 많이 들고 기분이 들떠 있는 가운데 권면을 하려니까 조금 그렇지만 이제 평생 주의 종이 된 우리 귀한 네 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통해서 다윗의 평생의 그 삶의 철학 또는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 다윗의 그 목회 철학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그러한 은혜를 네 우리 예, 일어섰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윗이 조금 미련하게 살았고 순진하게 살았고 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뻐하셨고 그의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이룬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의 종으로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주의 종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것을 주의 종들이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들과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날마다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존 세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 사람과 목회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아무튼 어린아이든지 어린애이든지까지 모두 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시는 주님이 더 크게 쓰시고요. 잘했으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시면 더 크게 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할 것은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 우리 이상은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늘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31년째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이 교회를 포기하고 싶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목회에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병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전을 항상 높여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서원했던 그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 성도들 보는 앞에서 갚으면서 멋있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 네.